핫 챌린지! 경기도의 뜨거운 중심 수원에 와 있습니다. 마계 수원! 우리가 일부러 밤에 안 왔어. 밤에 오면 애들 요구하고 까고 있거든. 장난 아니야. 어. 금곡동의 주상낙원. 와! 주상낙원이라는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니 제작비 앵꼬가 나가지고 이거 수원 갈까 말까. 아니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거. 많이 많이 좀 광고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흰티 입고 나와가지고 여기 쓰고 시작하자. 축구 선수처럼? 어. 여기 스폰서 쓰고 시작하자. 제작하자. 오늘은 특이하게 그 자리에서 뽑기뽑기로 그냥 대강쟁이 느낌으로 어. 뽑기뽑기로 판을 갈라야 돼. 난 나만의 멤버가 이미 꿈의 멤버가 있어. 너는 웃긴 사람만 뽑으려 하잖아. 아니야! 지구방인들 다 뽑아놨어. 아, 조용히 하네. 아, 형 갈라티코 얘기! 내가 먼저 했는데 왜 너가 맨질러 야사가! 뻑이야 이거. 아 싫어! 내가 아까 지구방에도 친 거 먼저 달려! 자 그러면은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랑 수제 요리를 팔고 있는 주상낙원의 주인 김민식입니다. 아~ 시그니처 메뉴가 우삼겹 짬뽕 파스타고요. 풋살구이 네. 이 두 개가 제가 제일 스지 떡볶이, 스지 연목탕 이거 내가 이거 스지 조리하는 거 자체가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술만큼이나 안주에 진심인 곳이다. 원래 영업을 밤에만 하시는데 어제 새벽 3시에 퇴근하시고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자 우리 오늘 그럼 힘든 사람들끼리 한번 자 열심히 한번 긴장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도전하자. 어, 오케이. 도전하자. 저희는 7살 때 부모님을 잃고 아니 얘만 잃었어요. 저희 오늘 거지예요. 그 X가 아더 이러신 거 장난하냐? 허가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분은 아침에 근데 이슈가 있었어. 뭐야? 우리가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청자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온 거야. 설마 오늘 만우절인데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라면 몇 개? 세 개 정도. 아, 라면은 세 개 기본으로 먹고. 아 다음 58년 개띠 우리 아빠도 먹고 하는 건데. 야 형들 아버지 6개 다 2개 드셔. 다음 저 고기 2, 3인분에 볶음밥까지 먹어요. 햄버거 2개 떡볶이 3, 4인분. 앉아서 먹을 때는 배부름을 잘 못 느끼고 이제 일어나서 아 그냥 쓰러져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아 자꾸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면 3개는 먹는 거 같아. 아프진 않은데 라면 옆이 너무 궁금하네. 아프지 않은데. 라지 뭐 일단 피자 라지 한 판에 한 판에? 피자 오븐 스파게티까지. 우와! 오늘 가장 땡기는 메뉴가 있어요? 양념닭살구이나 약간 오늘 수원 이베리코 먹을 생각 하지마! 밤장 갱갱갱 한번 먹어봐. 평소에 누구 나왔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슬리키뱅이랑 현종이요. 현종이! 제가 초밥 좋아하는데 어. 27 접시에서 어 진짜 갱이네 갱. 갱갱갱? 간호사야. 간호사예요? 이분이랑 같이 틀으면 이 매딕이 있어서 일단 내가 영입하고 목구멍까지 쳐놓을 테니까 어떻게든 살려. 어떻게든 살려. 회감에 보통 12 접시에 13 접시. 아 우리 옆에 류현진 씨 얼마 드시나는 거야? 나는 개사람들이 이거? 그때 좌변기 두고 드시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아 싸면 돼! 새끼야! 류현진 지금 시즌 도중 얼마 먹죠? 비빔면 3개랑 삼겹살 한 근 정도. 한 근이면 600g 그게 3인분이야! 삼겹살 10인분? 풋살 걸어 사줬습니다. 어? 풋살?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는데 개발린 팀. 그리고 이거 하려고 왜 이거 했어 우리 앞에서! 진짜 아빠 안 먹고 좀 해줘. 한 30접시 정도? 와 잠깐만! 우와! 니네 우리 초반쪽으로 가면 뒤에 일본인은 죽을 놈 없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빨리 다음 뭐 여쭤볼 게 있나? 저 3인분은 먹어요. 어? 어? 앞에 사람들보다 입이 더 커요? 크진 않은데 그럼 다음 알겠어. 뽀기뽀기 야 시간이 많이 흘렀어. 자 뽀기뽀기 해가지고 바로 진상을 먼저 하고 그 수영에서는 뭐라고 해요? 뽑아 프링크 백! 나 풋살가이! 아! 나 30초만요! 안녕! 아 뭐야 우리 퀸! 야 이 말 이뻐! 나 노현진! 나 노현진! 너 나 30점씨! 너 나도 몰랐어! 아 씨 좋겠다! 여기가 프랑스 국대고 여기 저기 달러 한 명 있는 이집트! 여기 달러 한 명 있는 이집트! 우리 성공하면 단체 카톡방! 우리가 이기면 우리 엄마 집에서 집들이! 집들이 한다 했다? 너희 죽었나? 아빠만 주던 성공주는 죽은 거야. 음식 나오면 그때 누를게요.
한번 주장에 한마디 해가지고 무조건 먹고 죽고 이겨서 갑시다. 파이팅! 여기서 죽는다는 마인드로 먹고 갑시다. 음료? 우리 근데 한 살씩 돌아요. 지금 기별도 안 오죠? 네. 야 여기 부족하드잖아. 남은 거 하나 줄게. 거의 육개수 하나만 추가해줘. 육개 야채 소금만. 네 알겠습니다. 아 야채 그대로 줘. 아 야 그대로 줘야 돼. 그대로 원래 나왔던 대로 그대로. 야채를. 아 저 갱갱갱 자꾸 판박 쓰네. 아 배불러. 저 사람 오기 전에 베이글 쳐먹어가지고. 아 내 돈으로 사 먹었는데 왜 쳐. 여기 떡볶이 하나 추가해주세요. 저희 이베리코 두개 추가해주세요. 저희 약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먹고 죽는다는 생각으로 폭식으로 죽고 생각해. 한 입도 안 드시고 못살아. 진짜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못살아 진짜. 다음 이거 먹어. 딱 기분 좋을 것 같아. 먹어도 돼. 내가 말리지 않았어. 왜 그러는 거야 저거. 다음 다 왔어요! 손맛! 그냥 맡기고 커피 한잔 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맞아. 이들이랑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끝나니까 누가 카트 한 잔. 맛은 어때요, 맛? 맛있어요. 메뉴가 다양하면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있기 마련이야.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좋다, 멘트 좋다. 그냥 취하는 것보다도 약간 반주 느낌으로 맛있게 취하고 싶잖아. 그럴 때 어디다? 부산이야, 거기가. 인계동 말고 또 다른 동네에서 놀고 싶지 않냐? 어디다? 야, 수원 사람들은 그러면 술 먹을 때 어디서 놀아? 공포 화장실 이런 데서 안 먹어? 수원 사람. 지하철 찌린 데 나는 화장실 이런 거. 하트 하나만 보여주지 않나? 너 병신도 우리 집 금지. 감자전이 아직까지 치킨도 안 나온 게 있는데 육개도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보니까 인기 많은 메뉴가 이베리코, 감자전, 그리고 육회. 이게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감자전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사장님 감자는 약간 스위스식으로 하셨네. 아시잖아요. 왠지 감자전 타이밍이 지금 맞나? 자 맛있게 먹어라. 뭐해 뭐해 뿡. 뒷담 좀 하자. 니네 팀 어때? 심는 속도가 현재 줄고 있어 지금. 지구 방해대라고 모였거든? 초반에 스타 플레이어들 모으면 서로 의시되느라 팀워크가 안 맞아. 레알이 그래서 안 됐어 초반에. 그냥 민방위야. 자 그럼 이번에는 중간 동업으로 제가 사장팀, 선생님과 형수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무섭나? 야 이 X다! 자 웃어. 오늘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이게 쟤네 거 뭐야? 가소로운지 모르겠다 지금! 왜 이렇게 가소로운지 모르겠어 멍청수들! 야 꽃가 좀 더 하나만 갔는데! 아니 이X때 다 가져갔네! 이거 해쳐야 돼. 이거 오뎅탕 이렇게 두면 식어가지고 더 못 먹어. 야 떡 누가 해봐! 너 방금 무슨 눈이었어? 너는 안 먹으면서 왜 남한테 뭐라 그래? 여기 둘이 속닥거리면서 약간 끝난 거 같다고. 안 돼, 됐어? 이제 끝난다 그랬어? 어? 아 그냥 지구방위대로 갔다 됐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음식물 속도가 느려 이제? 아 빨리 도와야겠다 이거. 안 뺏기고 근데 어? 야 담타 누구야? 하철인데 저처럼 담타 시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갱갱이지. 갱갱이 담타 하나 갖다 안 뺏겨.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음식이 많아. 이제 여기 있는 건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돼.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야 이거 와 얘네들 얘네들 티슈랑 버리는데 김모가랑 같이 묘하게 걸쳐놨어. 어 잠깐만 이거 계란 이거 먹어야 돼 이런 거. 너 힘들지? 이거 여기 뭐 붙이고 플러팅이야? 오. 경보 아 경보. 간호사라 또 좋아 죽네 공수 경보. 묘하게 에이스. 그리고 뭔가 얼굴이 묘하게 현종이 어머니를 닮아서. 저 엄마 닮았어. 아 오빠를 닮았대. 아 진짜? 오빠를 응? 여기 디저트 걸로 애들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 어머니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 꽃을 두 개. 사장님 저희 꽃을 하나 더 추가. 디저트는 확실하게 가져온가? 그럼요. 우리 풋살팀에도 캡틴으로 들어오자. 근데 우리 풋살팀 들어온 거는 여기 사단장 축구하거든. 저희 14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자팀 클리어. 어? 꼭지 클리어.
야 여기 200g 다 먹었어. 와 너무 이뻐 진짜 얘들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디저트 먹어야 된다. 프레키뱅이 네 입으로 말했어. 디저트 왜 따로 있다고. 어, 너 지금 톡 컨트롤 하고 있니 혹시? 너 그 목재 짓는 게 토야? 라스트 스텝 쳐야 돼. 너네들 진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프레키뱅 너 진짜 다 먹으란 말이야. 아 니네 이거 다 먹고 말해. 니네 다 안 먹었어. 너네들 먹던 줄 배 안 불러요? 아니 우리 여기 캡틴하고 현중이 어머니 라인이 있어. 가가가 캡틴! 남들이 앉을 때 손흥민님만 끝까지 뛰잖아. 야! 야 오징어 변수다 저거. 내가 오징어 어떻게든 끝낼게. 정말 소리 돼. 야 8분 남았어 8분! 빨리 빨리 먹어! 니네 진짜! 어 니네 이거 다 먹어야 돼! 다 지켜보고 있어! 와 너네 이거 다 먹어야 돼 내가 지켜보고 있어! 와 너네 이거 다 먹어야 돼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거 때문에 이 가격을 뺄 수가 없어. 할 수 있어 얘들아 우리. 엄마! 야 내 엄마야 엄마. 아 나이스 오케이! 야 아... 막판에! 막판에 얼굴 붉게 만들어. 오케이. 어, 뭐야? 현중이 엄마야. 야 다리도! 야 다리도 다 먹어 막내. 얘 지금 붙어보고 있잖아. 아 10분 있으면 촬영 끝나니까 일단 먹고 나가 토해. 제발!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로스플라 어? 뭐 먹으려 하지 마 이제. 니네 지금 이거 샤베탕 하나 먹는데도 8분 걸었어 8분. 니네도 이기니까 그냥 즐겨. 너희 즐겨? 아니 그냥 이거 그냥 먹고 즐겨. 내가 그냥 그냥 시키라고. 콜라. 와. 콜라 먹었어? 싸웠어? 소리했어. 와. 너무 안 먹어. 야 왜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끝내 그냥. 알았어 알았어 1,000원 빼 1,000원 빼 1,000원 빼. 우리 어머니도 우리 팀에게 그랬는데 가족끼리 냉철한 거야. 선언 팀부터 합시다. 자 제 우리 팀 발표해. 우리 팀 자 선언 팀 앞자리는 1,000원이에요 1,000원 전체 가격은 50만 1,000원! 이야! 50만 넘겼으면 이게 먹는 건가? 와 마지막에 음료수를 먹어서 50만원을 1,000원짜리 넘은 거야 우리가. 야 아까 우리 캡틴은 보니까 카카오톡 안 쓰고 뱀이라고 요기요만 쓰시더라. 어플이 들어가면 형수팀 천단이 5천! 5천원 아, 형수팀 만단이? 없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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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5천원이면은 형수팀이 이기는 거고 40만 5천원이면은 선수팀이 이기는데 형수팀이 이기게 되면은 4천원 차이로. 저, 아 잠깐만 야 메딕 진짜 나 살림 준비해라. 어? 자 영주팀 최종 가격은? 40만 6천! 40만 6천! 6,000원이 났어. 90만 6,000원. 우리를 못 먹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저희가 요리로만 했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시나요? 진짜 돈 줄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소화제. 먹어야 돼. 열심히 하신 직원들을 모시고 회식 한번 해야죠. 삼겹살. 아 저 삼겹살? 왜 먹으려고 했는데? 했는데 그 정도는. 아 왜 왜 왜? 번호 입력하시면 5% 포인트로 적립니다. 아, 포인트 45,000점이에요. 그니까. 야 로또! 야 로또 당첨됐다! 로또 당첨됐어! 한 끼에 45,000원 포인트 적립했어. 아, 90만 7천원. 잘했어요. 잘했어요. 광고 줘라 진짜. 저요? 아, 광고 좀 주세요 저희. 내가 주변에 뭐야 회사 다니는 애들 있잖아. 우리는 다 프리랜서. 도움 하나도 안 돼. 또 어디를 가서 돈 줄을 낼지 많이 많이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핫 챌린지! 이거 여자친구 뺏어주면 바로 뽀뽀해 줄 텐데. 아유.